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9월 21일 순서입니다. 어제 참으로 감동적인 저녁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처음으로 추측이 돼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작했던 그 국회 해산과 조기선거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반대 그 집회가 세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일베에서 홍보도 별로 안 하고 또한 이번에는 일베의 그 집회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화 대첩, 3차 무궁화 대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를 다 지켜보고 우리 보신각 스튜디오에서 그 동영상을 편집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이건 일베 제3차 일베 광화문 3차 집회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어제는 일베가 주축이라는 것이 빠졌지만 그 일베가 1, 2차에 걸쳐서 그러한 훌륭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제 같은 모임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집회의 의의는 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주눅이 들었던 김대중 집단의 바로에 주눅이 들었던 애국 시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국회의원과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이 저지른 대리기사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응징을 상징적으로나마 한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국 세력들, 애국 단체들은 비폭력을 외치면서 입으로 구호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를 삼키려는 주적 북괴 김정은 집단의 사주를 받는 바로 종북 세력들입니다. 저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대중 잔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잔당들이 광화문을 점령해가지고 저렇게 국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광장도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그 연결식이 합동 연결식 끝난 지도 언젠데 아직도 분향소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얼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묵는 외국인들이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저걸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 그냥 열어두고 있어. 밤에는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시시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일베 회원들이 그 불쏘시가 되어 일어난 그 집회에서 애국 청년들과 시민들이 물주머니를 가지고 그 대리기사 집단 폭행 피의자와 공범들에게 투척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비록 퍼포먼스 일정만정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다 일베와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겁났습니까? 우리는 시가를 서울의 중심과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이적 세력들에게 내어주고서 숨을 죽이고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 어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깨치고 이제 동네 깡패에게 주눅이 들었던 어린 학생이 처음으로 자기의 작은 주먹으로 한번 대항을 하고서 느끼는 그런 쾌감이라 할까요? 정말 속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회를 유튜브에 3차 일베 집회라고 일베 3차 집회라고 했더니 어떤 일베 충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거죠. 그 명칭이. 그렇지만 저는 대성적으로 볼 때 어제 집회는 일베 3차 집회가 맞고 일베 광화문 3차 집회가 맞고 또한 일베는 단순한 그런 이제 인터넷의 게시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베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베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금기로 지난 35년 동안 군림해온 전라도 문제를 적나라하게 까발쳐서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성공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베 정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이 땅에서 마음껏 기상을 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항상 작업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많은 그런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수룩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집회에서 참으로 감명 깊은 한 어르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창교방송 동영상을 통해서 그 광화문 내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진치고 있던 그 세월호 특별법 강요 세력들에게 풍선을 터뜨리고 다시 그 물주머니 세례를 가하기 위해서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그 청년들을 맡고 있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보셨을 겁니다. 그 어르신은 유독 양복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풍년 선생님으로서 대한민국 ROTC 제2기 생 출신입니다. 저보다도 ROTC 12년 선배 되시는 까마득한 어르신입니다. 그분께서 어제 그 자리에 유독 다른 날과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오셔서 맞았던 그 또한 젊은이들을 맞고 달래고 하던 그것 또한 어제가 아주 역사적인 일베 3차 집회였다는 것을 하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저 강화문에 있는 저 집회도 그 과정에서 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서로 댓글이 오가고 뭐 소송을 한다는 이런 분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듯이 저마다 다 자기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몫이 있고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올린 그 어제 총정리 동영상 밑에 붙은 어제 그 물주머니 세례와 그리고 또 종이로 입을 찢는 그 퍼포먼스 그 밑에 붙은 댓글의 그 충정을 알고 제가 우리가 일배를 사칭하는 것이 아니고 잠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베의 그 정신, 나라 사랑 정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뭐 성령은 있을 수 없다고 성령을 깨고 나선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저는 우리가 계승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베 회원들도 다 애국 세력이요. 그 댓글들을 보십시오. 한 18개 되는 것 중에 17개가 다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것 아닙니까? 또 댓글을 비판적인 댓글을 다신 분도 또한 수긍을 하는 그러한 또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 사소한 명칭 같은 것 가지고 그러지 다투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소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 소송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런 소송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힘을 모아서 마음을 읽고 같이 저 김대중 잔당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계와 국가 지도부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자기 기상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무궁화 혁명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가 무궁화 대혁명이라고 일컫는 것은 중동을 휩쓴 그 제스민 혁명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고유의 무궁화로 정말 4.19, 5.16, 멀리는 3.1 독립운동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그 염원, 그리고 그 염원을 살려서 이룩한 대한민국,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북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왕조에다 갖다 바치려는 그 김대중 장당들을 축출하자는 성스러운 민족의 성전으로서 무궁화 대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아침, 저는 요즘 광화문 일베 집회에 갔다 오면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동영상을 편집하고 올리고 풍질하다 보면은 어느새 날이 밝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되는 것을 간단하나마 두서없이 이렇게 말로써 표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